어떤 섹터 진입할지 공개해 주시죠. 네, 또 곡물 섹터를 들고 왔습니다. 곡물 정말 좋아하세요. 네,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또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거는 결국엔 수출 빗장에 대한 이벤트가 네. 다시 좀 부각이 될 것이고, 그래서 이제 쌀이라든지 이런 최근에 관련된 곡물들의 추가적인 수출 제한 이벤트가 나오면서 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이 시세가 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저는 이러한 단기적인 이벤트들도 당연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건 기후 변화입니다.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작황 상태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뭐 미국에서도 또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제 가뭄에 대한 이런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발생이 됐었고 올해도 이에 따른 좀 생산량 부분이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. 뭐 지금 전체 면적에서 6% 정도에 대한 경작지에 대한 곡물들이 조금 이제 버려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각종 파종 시기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퍼센테이지에서는 좀 적어 보이겠지만 지금 이렇게 공급 대란에 대한 이벤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작황에 대한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은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사실 중장기적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과 인도 쪽에서도 이런 기후변화에 따라서 작황 흐름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. 게다가 이제 러시아에서 흑해로 이제 출항을 할 수 있는 이런 항구들에 대한 봉쇄가 나오고 있고 이 제재를 풀면은 이제 수출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현재 시점에서 이런 이 제재를 멈춘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서방 쪽이 한 걸음 물러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그쪽은 굉장히 좀 회의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약 7천만 톤이 형성이 됐는데 그중에서 자국에서 2200만 톤이 또 이제 소모가 됩니다. 그럼 나머지 부분들이 수출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해당 부분들이 지금 수출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 육해 쪽으로 나가게 되게 됐을 때는 물량 자체가 500만 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곡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수출 시기를 놓치고 관리 쪽으로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면은 또 우크라이나 쪽에서 겨울 파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사실 어려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연쇄적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고 주요 곡물 가격이 뭐 지금 선물 가격은 약간의 좀 등락폭이 있긴 하지만 대도적으로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베트남이나 이런 주요 또 쌀 3개 국가가 가격 담합을 한다거나 이제 수출 금지에 대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좀 이슈가 될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자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1%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입 쪽의 의존도가 높은 부분에서 충분히 좀 우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작황 흐름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이 속한 섹터 지금 곡물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. 저희가 곡물 주 몇 번 또 진입을 했었잖아요. 네. 이번에는 어떤 종목 선정하셨어요? 이번에 이지홀딩스를 다시 재진입하는 저희가 한번 진입했던 종목이잖아요. 네, 진입했었던 종목인데 사실 이제 다른 사료 곡물 쪽보다는 이 상승 탄력이 조금 많이 둔화가 됐었었고 그래서 후발로 좀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베트남 쌀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자회사 중에서 세만들의 지분 71.52%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마니커라든지 뭐 정당 팜스토리 이런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이런 업황 자체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시총이 3천억대 초반이기 때문에 PBR은 0.5배에서 0.6배 사이로 굉장히 좀 싸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이 중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매출이 약 2조에 달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번에 지분 매각에 대한 이런 이벤트도 있다 보니까 순이익 자체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자회사 지분 보유가 부각됐었던 세만들 자체도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거의 4배 정도 올라가고 순이익도 60% 이상 굉장히 실적적인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곡물 사료 곡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런 실적 상승에 따라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지홀딩스의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에 이제 미국 사료 업체를 인수를 했었던 것들은 좀 이벤트가 됐는데 최근에 그런 이벤트 부각이 돼서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던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장기화에 따라서 이런 보유하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오픈이 되면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전과 똑같이 목표가 7,800원 1차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. 손절 라인 똑같이 4,000
1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최근에 이렇게 주가의 조정이 나온 이후에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이 나왔고 거래량 없는 상태에서 약간의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추가적인 이런 좀 주가의 눌림 현상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전 거래량을 돌파하는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되고 주가가 눌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장대 양봉, 거래량을 동반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충분히 좀 지켜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이지홀딩스 다시 한번 재점 파고요. 저희 목표가는 7,800원, 손절가 4,100원 함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